선생님 집에 이씨래요. 예? 이씨. 뭐가 이씨예요? 선생님네 집안에 이씨가 있대요. 할머니들 같이 봐야 돼요. 아, 윗대 할머니야. 네. 예. 근데 그 이씨가 선생님네 신줄의 원이래요. 아, 그럼 뭐 어째 보면 왜 할머니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 쪽 위쪽에 왜 할머니 네. 성이 이씨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 네. 이씨성을 가지신 분이 네. 신의 원천이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네. 선생님의 과거 역사를 들여다본다 치면은 네. 하나도 된 게 없어요. 맞아요. 이런 것도 일이, 없고 맞아요. 일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고 뭐든 제대로 좀 그러니까 제 잘못도 있긴 한데 다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은데 앞과 뒤가 네. 막혔다, 사방, 팔방이 네, 막혔다 답답해요. 이게 딱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선생님한테 옳은 참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허튼신도 같이 껴있어요. 허튼잡신. 네. 아, 소리당 선생님 거 있잖아요, 맨 처음에. 네. 2년 전에 맨 처음에 여기 네. 연구원 선생님께서 찍으셨잖아요. 그때부터 아니요, 저 4년 전부터 찍었어요. 아 그런가? 하여튼 네, 그때부터 몇 번 뵀었거든요. 네. 서른 선생님 거 여러 번 거 막 보고 다 네. 그랬거든요. 네. 근데 나는 선생님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일반인이 선생님이 과연 이런 무속 콘텐츠를 보는 걸 즐겨 할까요? 아 저는 근데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왜 심리 테스트라든지 뭐 사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타로라든지 뭐 이런 거 보는 거 재밌어가지고 막 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땡기는 뭐야 그게. 근데 선생님이 내가 인정을 안 한다 그랬잖아요. 예, 저는 그러니까 저는 못 느끼니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걸 느끼면 무당이지. 그러니까 저는 모르니까 아무것도 네. 모르니까 모르는 게 아니야 선생님. 알아. 전 모르? 아니야 알아. 안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예, 예. 선생님이 느끼는 게 없어요? 아니 있어요. 있는데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지금 마음의 여유가 없죠? 뭐하죠? 하는 게 그 이유예요. 왜? 사람이 삶이 치닫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 다 싫은 거야. 간단한 이유는 선생님 모든 게 다 있잖아요. 막 무기력하고 그러니까 막 삶의 의욕도 없고 재미도 없고 막 그래요. 왜 그럴까? 모르겠어요. 그게 제가 신경정신과 약을 먹거든요. 한 먹은 지 한 4년 정도 넘었는데 그때 우울증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울증 좀 많이 없어져서 우울증 약은 끊고 그냥 수면제 약이랑 다른 거 체력이랑 막 화병이랑 막 이런 약 있잖아요. 그런 약으로 이렇게 약을 바꿔서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도가 없어. 선생님이 아무리 양약을 먹고 병원을 다녀도 진도가 없어요. 왜? 선생님이 진짜 신병이야 지금. 난 원래 신을 잘 안 팔아먹어요. 근데 내가 아까 선생님한테 처음에 그랬죠. 선생님 답정로도 좀 있으시네요. 고집도 있고 예, 약간 좀. 직성도 있으시고. 근데 선생님 예. 선생님도 왜? 저는 그런 거 못 느껴요. 저는 그런 걸 몰라요 하잖아. 예. 선생님이 뭔가 아는 게 있으니까 그 잣대에 맞춰서 선생님을 비교한 거 아니야? 그건 모르겠고요. 응. 아, 뭔가 기준점이 있으니까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닐 거야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못 느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 뭐라 해야 되지? 근데 가끔씩 보면은 왜 제 꿈이나 그 왜 촉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가끔씩 맞을 때도 있긴 한데 그게 보면 아 신기하다 이런 느낌만 받을 정도라서 이 정도로 뭐 되나? 이 정도 거리로 뭐 되는가 싶어서 그러니까 아무나 될 수 있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거리로는 아무나 그거 무당 선생님들이 되시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거기에 비하면 그 증상들이 이렇게 느껴지는 증상들이 미미한 거니까 설마 내가 그럴까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자 봐봐요 선생님. 예. 선생님은 또 선생님의 지금 생각으로 나를 판단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 그죠? 예. 나는 근데 선생님한테 무당해야 될 소리 한 번도 안 했어. 예. 그죠? 예. 근데 다만 선생님한테 신병이에요? 신가물은 있어요? 예.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근데 그 말은 들어봤어. 신가물, 그러니까 신가물이랑 그 뭐지? 칠성줄은 있다. 그 소리를 한번 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아까 카메라 켜기 전에 선생님 상담하기 싫어요 했던 게 그 이유예요. 아. 왜? 마음이 지금 여유가 없다 보니 선생님이 너무 극한되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지금 마음에 공간이 없다 보니 힘이 없다 보니 만사가 다 싫기 때문에 밀어내려고만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사람 앉혀놓고 무슨 상담을 하겠냐고 내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밀어낸다기보다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무기력함이 그게 그게 그 말이야 선생님. 나를 포장하는 것 뿐이야. 그게 사실이기도 하지만 선생님이 괜히 변명거리를 찾는 거야. 선생님이 정말 무기력하고 만사가 다 싫어 그럼 여기 왜 왔니? 안 그래? 공짜라서 왔어? 아니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게 무기력한 게 아니야. 아니 근데 집에 있을 때는 제가 좀 뭐 당연히 집에 있을 때 무기력하죠. 아니 그냥 침대에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막 한듯 TV 보거나 유튜브 보거나 이런 거밖에 안 해. 그러니까 그건 무기력증이 아니야 선생님. 아 그래요? 진짜 무기력한 사람은 선생님 TV도 안 봐. 유튜브도 안 봐. 방에서 안 나와. 불도 안 켜. 네, 저도 그런데. 그러니까. 집에 혼자 있을 때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저녁 한 5시? 그때까지 어둡게 있다가 저녁 좀 한 5시, 6시 좀 되면 그때 되면 이제 불 켜고 또 자기 있다가 아예 불을 안 킨다니까. 예, 네, 불을 안 켜요. 그리고 저녁에 좀 돼가지고 불 켰다가 또 있다가 또 자기 전 되면 불 끄고 이런. 자, 여기서 선생님한테 내가 진단을 내려줄게요. 선생님은 신병이 맞아요. 근데 무당을 할 감은 아니야. 인상 그렇게 쓰는 것도 아니야. 뭐 본인이 알고 있으면서 뭘 그래. 예, 그건 제 생각에도 제가 그 신감으로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걸 할 그건 아니고. 신가물이 있으니까 신병이 오는 거예요. 일반인처럼 아무 끼가 없는데 신병이 왜 와? 무당을 하기 위해서만 신병이 오는 게 아니에요. 신가물들도 자 일반인과 무당이 있으면 그 중간에 있는 게 신가물이에요. 네, 그죠? 어쨌든 신의 그늘에 있기 때문에 신가물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도 아까 그랬잖아. 내가 지금 신병이라고. 선생님 눈을 보면 알아. 사람은. 선생님이 약을 먹고 뭐하고 그런 것도 있겠다만 선생님이 눈에 총기가 없어. 왜? 올바른 신이 선생님을 착하니 감싸고 있으면 선생님이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선생님도 알잖아. 허주 잡신이라는 단어를 알잖아. 들어가지.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 보니 자꾸만 네. 선생님이 하락곡선인 거예요. 운대 자체가 뭘 해도 안 되고 사방팔방이 막혀가고. 맞아. 왜? 이 허튼 신들은 선생님이 힘든 게 자기네들의 재미거든. 근데 제가요, 그 말씀하셨다시피 제 몸에 지금 그 허주 잡신이 있는 거예요. 네. 선생님 반 빙이야.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제가 그런 거 보면 이렇게 치유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무당분들이 이렇게 빙이 걸리신 분들 치료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고 하거든요. 그리고 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빙의가 있는 방면에 속으로 빙의 걸린 사람분도 있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겉으로는 그건 아니거든요. 속으로는 약간 좀 왠지 모르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혼자서 무당짓거리 다 하고 있으면서 뭘 아니라 그래 아까 전에. 아니 그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판단을 그렇게 내리고 뭐하고 하는 것도 선생님 똑같은 거야 그게. 사람 앉혀놓고 점 보고 막 칼 휘두르고 뭐 방울 붙여놓고 그게 무당짓거리가 아니라 선생님 내가 아까 난 틀린 말을 안 하거든 선생님. 내가 화가 나는 게 그거야. 본인 기준 잣대에 다 생각할 거 다 해놓고 뭐 해놓고 뭐 해놓고 무당집은 왜 다녀 그러면. 아니 그냥 그런 본인 스스로가 나는 선생님 외쪽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속으로 그냥 있는 빙의 같아요 뭐한테요 어떻게 알아 그거를 선생님이 그 약간씩 가끔씩 왜 가끔씩 제가 느끼는 게 있잖아요 제 성격이 가끔씩 제 성격이 아닌 게 자 선생님 느껴져가지고. 여기 다 녹화되고 있어요 예. 그죠 아까 전에 선생님 느끼는 게 없다며 왜 왔다 갔다 해 겉으로 이렇게 겉이든 속이든 내가 아까 그랬잖아 선생님 느끼는 게 있을 거라고 없다며 근데 지금도 느끼는 게 있다며 왜 나 거짓말쟁이 만들어 아니 그게 아니고 선생님 정신 똑바로 차려요 허튼신한테 휘둘리지 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발 선생님 어디를 가서든 굿 좀 해요 돈 없다고 핑계대는 것도 핑계가 아니고 사실이기는 하지만 돈 없다고 무당들이 하는 말 귀뚱으로 듣지 말고 제발 좀 해 근데, 살려면 해.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한테 허주잡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어떤 허주잡신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거는 말 못해요. 왜요? 왜 말을 해줘야 돼 우리가? 아니 궁금하니까. 그거는 선생님 판을 벌려서 끄집어내야 알아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선생님한테 허주 접신이 뭐가 꼈어요 말을 해주잖아. 그 사람들은 더 날뛰어. 알아주니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무당집에 가서 허투루라도 구타할게요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정말 할 수 있을 때 말이라도 하라 그래. 왜? 귀신은 떡 담근다는 소리만 들어도, 굳단다는 소리만 들어도 날뛰거든. 내가 선생님한테 아까 전에도 계속 하는 게 그 이유예요. 선생님은 본인 스스로가 나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난 못 느껴요. 뭐예요. 하지만 혼자서 계속 파고들잖아. 이런 것도 보고 저런 것도 보고 그러면서 혼자 판단도 해보고 진단도 내리고 그럴수록 이 귀신들은 더 선생님을 좋아한단 말이야. 아, 그럼 더 날뛴단 말이야. 좋겠네요. 이것도 선생님 애동들이나 여기에 얼마 안 되신 무당분들이 이걸 잘 몰라. 네네. 왜? 지네들이 지네들 신도 잘 못 보고 자정을 못 시키고 이제 신내림 받은 사람들이 뭘 알아. 나는 선생님 젊어 보이지만 연차가 13년 차예요. 무수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빙의 환자도 보고 그 귀신도 빼내보고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나도 내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나도 내 영검이 있을 거 아니야. 내 할머니가 처음에 선생님 봤을 때 뭘 했는 줄 알아? 이 사람 귀 닫고 있다. 얘기해봤자 뭐하니? 자기의 기준으로 벌써 다 내렸다. 근데 말하니까 다 나오잖아. 아, 귀 닫진 않아. 하여튼. 선생님, 신은요? 네. 그래, 이제서야 좀 눈이 맑아지네. 허튼 신은 선생님 내보내는 게 맞아. 쉽게 말해 내 안방에 똥구렁내 나는 거 끼고 있을래? 선생님 보면 안타까워. 충분히 이쁘게 필 수 있는 꽃인데 자꾸만 벌레들이 좀먹는겨. 집안에서 향 펴요? 아니요, 안 펴요. 초 켜요? 아니요. 물 떠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해보고 싶었던 적 없어? 아니 그런 적은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있잖아요. 그 함부로 그런 거 하는 거 안 좋다 그래가지고 안 했어. 혹시라도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걸라 내 손바닥을 때려 스스로가. 어떻게 때려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때려. 아 네네네. 큰일 나. 네. 그럼 이렇게 불러드리는 격이잖아요. 그죠. 알긴 다 하네. 반무당이네 진짜. 그럼 내가 선생님한테 하나 팁을 알려줄게요. 예. 집에서 예. 거실에 선생님 예예. 주방이 있을 거 아니야. 예예. 그러면 주방에서 된장죽을 끓여요. 된장죽? 네. 된장 풀고 거기다가 밥 남은 거 있으면 넣어서 푹푹 끓여. 죽? 완전 죽처럼 만들시라는 네. 거지? 예. 그래서 그거를 네. 온 방안을 다 휘둘러요. 들고 다니면서 냄비째. 아. 다 휘둘러고 그걸 문간에다 내놔. 선생님의 방안 곳곳 집안 곳곳 문간 앞에 다 귀신 바가지야 지금. 아 진짜요? 선생님만 노리고 있어. 쉽게 말해서 생선 앞에 고양이 꼬린 거야. 근데 왜 저만 노리는 걸까요? 선생님 팔자가 타고난 게 그래요. 예민하게도 예민하잖아. 예, 과민하게도 과민하잖아. 귀신이랑 소리에 좀 많이 예민하게 하네. 그러니까 공황 아닌 공황이에요. 예, 그리고 있잖아요 제가 그거 피해의식도 있고 선생님 약간의 미안해. 선생님이 과대망상도 없지 않아 있어요. 과대망상? 쉽게 그냥 넘어갈 일도 선생님이 확하니 내 품에 파고들 때가 있어. 맞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많이 뭘 보잖아요. 그러면 동질감이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거 나랑 너무 나 꼭 내 사연 보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것도 있고. 그럼 그거 죽 이렇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다 해주고라. 다 휘두르고 나서 그 휘두르고 난 다음에 그거는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나요? 문간에다 놨다가 네. 바깥에다 내놨다가 하루 지나서 그냥 음식물 쓰레기에 버리세요. 그렇게 하면 좀 괜찮나요? 네. 할머니 하나가 선생님한테 옴팡지게 있어. 할머니? 네. 그 뭐 할머니 쪽이? 아니요. 친가래. 친가? 살아계신 분? 아니요. 죽은 조상이겠지. 아, 왜 나한테 계시지? 웃긴다. 선생님 내 매 맞아 죽은 사람도 있나봐. 윗대.
선생님 가끔 가다가 예. 작은 아플 때 있지 않아요? 작은? 몸살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그런 거 있어요. 왜 비 오기 전이나 비 올 때 날구지 하는 그런 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말이지 뭐. 별별 잡귀신이 많다 선생님. 그리고, 진짜 소화도 안 되고 그 가끔씩 보면 제가 욕을 안 하거든요. 전 싫은 건 절대 안 하는 성격인데 가끔씩 보면 있잖아요. 제가 제 부모님한테 너무 난폭하게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 난 그럼 난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닌데 그러니까 좀 그게 반빙이지 뭐야. 저는 너무 그게 열이 받아서 나오는 건 줄 알았거든요. 선생님 아무리 열이 받아도 진짜 후로꼬 아닌 이상 호로 자식 아닌 이상 부모한테 욕하는 자식이 몇이나 되겠니? 그러니까 심하게는 안 하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짧은 두 단어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그러니까. 그걸 안 그랬었는데 몇 년 전부터 원래 빙의가 되면 성격이 바뀌어요. 예, 가끔씩 예, 그 폭력적이게 변하고 예, 맞아요. 그러면서 짜증도 많아지고 맞아요. 그리고 술 먹으면 더 폭력적인 게 심해져요. 이제서야 진실을 말하네. 아까 전에 다 그렇게 포장하더니 왜 이제는 허튼 귀신이 자기 쫓겨날까봐 지랄했었거든. 아 신경전이야 이게. 아 그렇군. 그럼 선생님 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가 있잖아요 그 이거 생년월일 안 적어드려도 되나요? 저는 원래 안 적어. 아 그럼 제가요 최근에 그 로맨스 스캠이라고 아시죠? 그 연인들끼리 이렇게 사기치는 게 로맨스 스캠이라고 사기 수법이 있거든요. 네. 제가 그걸 당해서 지금 경찰서에 그 이렇게 사고 그 사기죄를 신고를 했어요. 네. 그거를 제가 그거를 이렇게 돈을 이렇게 사기를 당했는데 그걸 제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받는다고 해도 큰 금액이 아니에요.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언제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뭐 4월, 6월 돼야 돼요. 그렇게 오래 걸리나? 네. 제가 3월 초인가 그때쯤 했거든요. 두세 달은 걸릴 것 같아요. 바뀐다. 그럼 한 절반 정도 받나요? 절반도 안 나와. 3분의 1 나오면 많이 나오려나? 참 별일이 많다. 진짜. 쉽게 말해 그거예요. 우리 무당들은 다 선신이 바로 승지라 귀신이 들어오건 뭐가 들어오건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아직 올바른 신이 서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귀신들이 들어와 들어올 수 있어. 왜? 창문 열려 있으니까 당연히 들어오지. 창문 열어놓으면 뭐 벌레나 방 안 들어와 들어오잖아. 다만 이 파리채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 걔네가 여기서 알을 까요 번식을 해요. 똑같은 거예요. 제발 선생님 내가 부탁을 할게. 과부 딸라빚을 내서라도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지 말고 어디든 가서 제발 허튼 굿 좀 해. 어떤 굿을 해야 돼? 귀신들 다 못 알아내는 허튼 굿 좀 하라고요. 근데 제가요 그 선생님 뵙기 전에 그 다른 분이랑 이렇게 전화 점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봤었는데 저보고 그 뭐지? 뭐라 해야 되지? 삼신 할머니 벌죠? 그것도 있다고. 애지운 적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것도 풀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그것 때문에 삼신 벌전이 들어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그 기도랑 치성이랑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나만 할 거면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제 생년월 불러 드렸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조상이랑 아빠 조상이랑 이렇게 다 이렇게 딱 들으시면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면 하얀 도화지에 새까맣게 이렇게 돼 있다고 서로 이렇게 등 돌리고 있다고 그런 것도 뭐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집은 조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신이 문제야. 신이 바로 서면 조상도 바로 서요. 왜 신이 가장 위에요. 그 다음이 조상이야. 그 다음에 현세의 나예요. 복을 내려주는 건 신이에요. 그 복을 전달을 해주는 게 조상이에요. 그
그래서 조상을 잘 닦으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여기는 복을 주는 지금 신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더 고락을 겪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허튼 신도 너무 많아요 지금 선생님이. 허튼 신? 수비 잡신이 많다 이거예요 허주가. 근데 그렇다 보니 허튼 조상도 많이 낀 거라. 어디 이런 데를 함부로 다니지 마. 다녀봤자 뭐 좋을 게 있다고. 어디 한 군데 단골을 정해서 그냥 꾸준히 다니시든가 이런 걸고.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은 그 다 다르시잖아요. 잘 다시게요. 네. 무당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 왜 본인이랑 사대가 이렇게 맞는 데가 있고 안 맞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하려고 해도 누구한테 믿고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선생님 마음에서 우러나는 곳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도 신이 있다 보니 네. 이 신이 인정을 하는 무당이 있을 거예요. 머리는 당연히 복잡해. 네. 왜 돈 들어가고 이 사람이 어떨까 뭐 할까. 그리고 또 허튼 신들은 사람 머리는 조정을 해요. 근데 마음은 조정을 못해. 마음에서 땡기는 거, 아 마음에서 아 그래 이 선생님한테 하자 이런 데가 있을 거라. 그런 데 가서 해. 그렇고 어차피 나도 이런 데가 많이 다녀본 데가 아니니까는 누가 나랑 맞고 어떤 데가 해야 더 잘, 그러니까 잘 풀리나 이런 걸 확신이 안 드니까는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잘 나가는 무당한테 해요. 왜? 잘 나가는 무당이 왜 좋냐? 예. 여러 곳을 해봤기 때문에 네. 잘 볼 수가 있어요. 할 줄 아는 사람, 구슬. 쉽게 말해. 그래서 잘 나가는 무당한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뭐 하라고 하셨었죠? 선생님한테 신명 좌정굿, 허튼굿. 허튼굿이란 말은? 허주 몰아내는 굿. 허튼굿이란 말은 처음. 그럼 그렇게 하면 이렇게 정리정돈을 되면서 그 허주 잡신도 다 이렇게 벗겨내는 건가요? 그죠. 다 벗겨내고 문지기까지 세우는 거죠. 문지기? 네. 나쁜 거 들어오지 말라고 이제. 혹시 저한테 그 김운관살 같은 것도 있나요? 아유 그 유튜브에서 한참 유행하던 거. 아니 그게 아니고 통화했었던 그분이. 그러니까 무당들이 요즘 유튜브에서 개나 소나 다 김운관살이래. 아니 그분이 말씀하시길래. 웃겨. 김운관살이 열려야 무당인데 무슨 허튼 소리야. 아니 열려있어서 무당인 게 아니고 너한테 열려있다 그 소리가. 그러니까. 무슨 김운관살 무슨 언제부터 김운관살이야. 나도 그 말을 안 쓰는 건 아닌데 선생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저보고 막 주위 영향을 잘 받는다고 하더라고. 그건 맞는 것 같긴 한데. 웃겨. 뭘 맞아. 주위의 영향을 뭘 잘 받아. 사람으로? 아니면 귀신들? 그러니까 사람, 그러니까 주위 환경의 영향을 잘 받는다고. 환경이. 아니. 선생님은 내가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진흙탕 속에서, 연꽃을 피울 사람이야. 그만큼 고지가 아직 있어. 근데 그게 지금 가려져서 내가 열이 받고 속이 터지고 화가 나는겨. 아 저도 아 솔직히 아 진짜 솔직히 선생님 우리 까놓고 얘기해서 너무 답답하고 그래. 화나고 억울하고 진짜 울고 싶어. 뭐라도 하려면 할 사람 아니니 선생님이 봐줘. 선생님이 내가 나를 본인을 봐도 네. 선생님도 이 정도 네. 고집과 이 정도 아집이면은 내가 네. 뭐라도 하겠다 그 생각 안 들어?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게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고 그걸 말씀드린 그 사건도 너무 억울하게 당해서 그것도 너무 진짜 억울하고 눈물 나고 그러거든요. 진작에 좀 만나지 나를. 안 속으시겠어요. 어쨌든 선생님 이따 가시기 전에 나한테 이름이랑 생년월일 좀 알려주고 가요. 내가 딴 건 못해도 선생님 빌어드릴게 조금씩. 감사합니다.